춘천 지방 하천인 월송천입니다. 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. 이끼 낀 돌과 바위에 말라버린 흙이 이곳에서 물이 흘렀던 것을 말해줍니다. 깊이가 그래도 한 몇 년 전에는 괜찮았어요. 다리 밑에서도 놀고 이 아래에서도 놀고 여기 이 계곡이 그래도 노는 장소가 좋았었는데 이 한 뭐 3년 전서부터 아예 없네 물이. 여기서 물 퍼가지고 뭐 쓸래도 안 돼가지고 진짜 심각합니다. 여기. 이처럼 극심한 가뭄으로 도내 지방 하천 다섯 곳 가운데 한 곳은 물이 마르는 건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지방 하천 250곳 가운데 아홉 곳의 물이 완전히 말랐고 42곳은 건천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앞으로 가뭄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건천화는 빠르게 확산될 전망입니다. 강원도민일보 송혜림입니다.